77세 남진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남진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으며 그 결과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달 전 남진의 아내는 자필 편지를 통해 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도 77세의 나이에 새로운 곡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던 남진은 미국 공연에서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여전한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삶이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던 그였습니다. 이제는 무대에 서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최근 들어 더욱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4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발행인 겸 도정사업가인 김문옥의 아들로 자라난 남진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남진은 1965년 데뷔 이래 가슴 아프게, 님과 함께, 너와 나, 미워도 다시 한번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트로트 음악에 대중성을 확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훈아와 함께 가요계의 양대 산맥으로 인정받으며 팔순을 앞두고도 오빠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트로트 황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문옥은 목포일보의 발행인으로서 도정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유력 인사였습니다. 남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학문적으로 우수하길 바라며 담임 선생님과 교무주임을 가정교사로 고용할 정도로 교육에 큰 열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진의 관심사는 학업이 아닌 음악과 운동 등 예체능 분야였으며 특히 그는 배우가 되고자 하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 한양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연예인을 집안의 수치로 여기던 시절이었지만 남진은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진의 예술적 여정은 배우를 꿈꾸던 중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동안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을 방문했을 때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무대에 올라 팝송 한 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곡이 남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감동한 밴드 마스터가 남진의 재능을 인정하고 연락처를 받아갔고 이것이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달 후 남진은 밴드 마스터로부터 기다렸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남진에게 당시 최고의 작곡가 한동훈과 인기 가수 남이래를 소개하면서 노래를 배워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남진은 노래 연습실로 향해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남진은 서울 프레이보이라는 곡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장르는 50년대 미 8군의 밤무대에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던 패티김과 현미 같은 가수들이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프레이보이는 대중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남진은 단순히 녹음을 하고 음반을 내면 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소속사도 없이 혼자 시작한 신인 가수에게 음반 판매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진은 음악 산업의 혹독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남진의 순수한 시절은 많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야심차게 데뷔했으나 대중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해 고향 목포로 돌아간 그는 1년 뒤 작곡가 한동훈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고 500공원의 계약금을 손에 쥐며 오아시스 레코드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다시 음악계에 도전했습니다. 그 시기 남진은 노래를 잠꼬대하듯 입이 터질 정도로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점차 대중에게 알려져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나 그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진의 노래가 신체 특정 부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노래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표될 수 없게 되었고 이 충격적인 소식에 남진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며 음악 활동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진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으며 아들이 학교에만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지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TV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충격에 아들을 바로 블러모포로 내려와 공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엄격히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남진은 또 다른 큰 슬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남진이 집안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잘 돌보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깊은 슬픔에 빠진 남진은 매일 소주 두 병을 마시고 쓰러질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남진의 곁을 지키며 트로트 노래가 좋더라고 말하며 다시 가수 생활을 이어가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진이 우연히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 기사가 그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들으며 자신이 이미 스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남진을 초대하는 행사가 끊이지 않게 되었고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우연과 실패 그리고 성공이 어우러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표하는 곡마다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진이 생애 처음으로 자가용을 장만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겠느냐고 말하며 아들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회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남진은 그 차 안에 아버지의 사진을 두고 다녔는데 이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사진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알리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가수 생활에도 불구하고 남진은 결국 병역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진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였고 월남전에 파병되어 많은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는 포탄 공격을 간신히 피하고 위문 공연 도중 괴한에게 총구를 겨누어져 생사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다른 위문 공연에서는 옆에 있던 수통이 총알을 막아주어 목숨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남진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제대 후에는 남국인과 함께 님과 함께라는 곡을 발매하여 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남진의 개인 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1976년에는 가수 윤복희와 결혼하여 화제가 되었지만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혼의 이유에 대해 윤복희는 결혼 전 첫사랑인 유주용과의 관계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윤복희는 미국에서 유주용과 가정을 꾸린 후 가정에 충실하고자 했지만 유주용은 계속해서 공연 활동을 바라며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으며 남진의 개인적인 삶에서 큰 시련이었습니다. 유주용은 윤복희의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으나 윤복희는 점점 약해지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1975년 한국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중 윤복희는 남진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이 소식이 유주용을 괴롭히는 것을 보며 불신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윤복희는 유주용과의 결혼을 정리하고 남진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복희와 남진의 결혼 생활은 사랑의 부재로 인해 행복하지 못했으며 결혼 6개월 만에 윤복희는 남진에게 반지를 돌려주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윤복희는 남진을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남진은 윤복희와의 이혼 후 미국으로 떠나 현재의 아내 강정현을 만났습니다. 강정현은 재미교포로서 남진이 미국에서 공연할 때 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남진에게 큰 위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송 출연이 줄어들고 조용필이 새롭게 가요계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남진은 목포로 내려가 클럽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직폭력배와의 충돌로 허벅지를 찔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 사고로 인해 현재 한쪽 다리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치명적인 동맥을 빗겨간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남진은 잠시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후 원의 영혼의 히로인을 발표하며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진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오랜 동료였던 작곡가 박춘석은 8순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진도 8순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진님이 겪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이 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